이번 시간은 교재 98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공동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하고 공동하고 뭐가 다르냐 물으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라고 하는데 공동도 사실은 한자죠. 자, 어쨌든 모든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아직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 용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103조부터 766조까지는. 근데 공법 같은 거는 전부 다 개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부 한글로 되어 있죠. 무슨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수 있잖아요. 민법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다시 법조문 찾아봐야 되고 판례를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민법은 해석하기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지금 공동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바꿨고요. 양가로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상관없습니다. 종별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 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겠죠. 업무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업무를 정지시켰는데 공동으로 사용해버리면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 당해도 업무 정지 당한 사람 빼고 업무해도 되죠. 자, 그래서 13조 6항, 법조문에는 13조 6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또한개 조문이 더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문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따라서 시험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한 문제, 한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9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보면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명문 규정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무소가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령 A, B, C, D가 있는데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B 개업공인중개사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A가 서초구에 있고요, B 사무소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무소를 두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시는 해운대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 그 다음에 D의 사무소에 처음부터 두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것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 A, B, C, D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
칸막이가 공동사무소에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칸막이 없습니다. 만약에 칸막이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것은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소죠. 칸막이가 없습니다. 아, 칸막이가 없죠. 그래서 칸막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입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만약 비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다면 비개업공개사 혼자 먹어야 됩니까? 나머지 3명의 개업공개사와 나눠 먹어야 됩니까?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됩니다.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비가 기분 나쁘죠? 그래서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갑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A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갑하고 A개업공개사만 책임 있고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 갑 혼자서 이 4명을 공동으로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이중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안 되지만 A가 업무정지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만약 부칙개공이 있다면 부칙개공은 업무지역 범위가 여전히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공동사무소는 없고요. 물론 제가 아는 분들 뭐 공동사무소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사무소 공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무소 2층에 크게 얻어가지고 30만 원씩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그냥 책상 하나만 주는 경우 있어요. 그게 공동사무소가 가능한데 일은 배우기 힘들겠죠. 이런 데 근무하면은.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100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사무소 이전 신고 101페이지 양가로 1번 이전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전 신고 이거는 주민등록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이전하는 이유가 집을 이사했기 때문이죠. 사무소 이전 신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은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중개사무소도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사무소를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이전을 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하면 되듯이 이전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신고 X입니다.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그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거는 수업하면서 계속 보시면서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계속 찾아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에 1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번. 우리 프린터 4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전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필요한 게 군포시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있다면 필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원본. 원본이라는 말이 없으면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군포시장한테 받은 원본을 반납하고 다시 함양군수에게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가 똑같다고 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서는 불가능하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만약에 경기도 군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함양군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함양군에 있는 분사무소를 거창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후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우리 프린트 39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트 39번에 보면 7일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에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고요.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전한 때에는 사후 신고입니다. 10일 이내 맞죠? 2번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분사무소 이전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죠.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번에 보면 있습니다. 44번에 1번에 보면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4페이지를 보면은 이전 신고서입니다. 처리 기간 오른쪽 메뉴에 7일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청인 제출 서류 두 가지죠. 제출 서류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원본이라는 말은 없죠. 없는데 시험에는 원본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할 필요 없고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 1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등록인장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인장등록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06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주어를 항상 2차 과목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은 하면 X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인 경우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그 7mm 이상 30mm 이내. 인터넷에 질문 올리신 보니까 왜 우리가 이게 8mm인지 7mm인지까지 암기를 해야 되냐, 짜증나 죽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기출문제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괴롭지만 이건 시험이라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실제 뭐 실무상은 꼭 몰라도 만약에 큰 거 가져가면 등록관청에서 이거 안 됩니다, 더 작은 거 가져오세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암기는 해야 됩니다. 39번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하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다고 했죠. 107페이지 인장등록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처음에 등록신청할 때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변경등록신고서 서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인장 변경인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우리 프린터 39번에 있죠.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숫자 시험에 출제되니까 39번에 2번 7일 이내 변경등록하면 되고요. 변경등록도 예,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108페이지 등록인장 사용입니다.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모두 중개인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4번 위반시 제재인데 만약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9페이지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되고요. 2번이 답이네요. 7일 이내 변경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이어야 되고요.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했는데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인장 등록도 시험에 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가 있죠. 변경신고서 서식은 이것밖에 없는데 인장 등록신고서는 이 서식 외에도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